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영우가 만든 데이트 시무 10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영우는 이준호와 천문대에 가서 돌고래 별자리를 보고 싶다고 적어놨었죠. 그래서 돌고래 별자리 신화도 알려드렸고 사랑이 이어지려면 반드시 조력자가 한 명 나와야 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최수연을 생각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털보 아저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화 예고를 보면 이준호의 집안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어떤 드라마건 완결 전에 메인 커플은 위기를 겪게 되죠. 착한 우영우는 본인으로 인해 이준호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준호의 첫 번째 정식 프로포즈를 거절할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는 채 조금 방황하겠죠. 이런 우영우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후보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우영우의 편 아버지 우광호입니다. 그런데 우영우는 성인으로서 독립하고 싶었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봄날의 햇살 최수연입니다. 그런데 최수연도 연애운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수연은 이성보다는 조금 감정에 치우치는 편이라 무조건적인 우영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리 있고 든든한 동그라미입니다. 최수연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우영우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쿨한 면이 있어서 그냥 더 좋은 남자 만나 이렇게 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서브 아빠 정명석입니다. 12화에서 보니 밥만 먹고 일만 했을 것 같아서 연애 조언은 조금 무리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 털보 아저씨입니다. 실전에서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애학개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우영우는 그런 털보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이준호와의 데이트 때 행동으로 옮겼죠. 우영우는 이준호와 잠시 멀어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털보네 가게로 들어갈 겁니다. 우영우가 술을 한잔하며 힘든 부분을 털보에게 말하겠죠. 털보는 최수연이나 동그라미처럼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곤조곤하게 조언을 해주며 우영우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내용을 말해주겠죠. 털보의 연애학개론 1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는 그 문장, 사랑에는 그 어떠한 장벽도 없다입니다. 우영우는 9화에서 방구뽕을 보고 어떠한 타인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 먹었을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준호와의 사랑에선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계속 보고 싶다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그녀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털보 아저씨의 훌륭한 조언과 함께 당당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결말을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